안녕하십니까. 할리족구입니다. 제4회 아산 성진건설배 동호인 초청족구대회 춘천 2부입니다. 아산 아크와 천안청룡 OB의 경기를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앞쪽에 있는 팀이 천안청룡 OB고 네트 건너편에 있는 팀이 세종 아크입니다. 세종 아크는 윤용식 씨가 공격을 하고요. 천안 청룡은 서성원 씨가 공격을 합니다. 여기 지금 3세트 가겠습니다. 3세트 경기입니다. 4대 3으로 천안 충무 천안 청룡 OB가 현재 리드하고 있습니다. 4대 3입니다. 5대4
6대4로 천안 충룡 오비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갔다가 공격수가 넘어졌습니다. 7대7 7대7에서 코트를 바꿉니다. 천안 충룡이 한 점 앞서고 8점으로 코트 챙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앞쪽에 있는 팀이 세종 아크, 네트 건너편에 있는 팀이 천안 청룡 오비입니다. 2대7
타임을 불렀네요. 세종학회에서. 7대7로 천안 충룡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투청 일반부 오늘은 투청을 하겠습니다. 투청 일반부 1조 아산충청, 2조 수원만성청, 3조 아산충호, 4조 수원만성호. 이상 홍명한 대표 대표자분 진행해 주시고 추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추첨회의라고 본격을 추첨합니다. 보입니다. 14대8. 그리고 세종학회의 윤영식 씨도 아주 공격이 참 좋은데 점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왜 그런가 모르겠네. 자, 주초중이라는 점수 시시가 빨리 하세요. 점수 시시가 하고 바로 본선 진행 하겠습니다.
14대 10. 15대 10으로 천안 청룡 OB가 3세트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는 한리족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